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름이 전 인상은 어땠나요? 아, 여름이 전 인상. 왜 남자분이 갑자기 말을 걸으시네? 여름이 첫 인상? 여름이 나 얘기했잖아요. 언제였죠? 여름이가 처음 왔을 때 진숙이잖아요. 굉장히. 저희 여름생도 소문이 났어요. 진숙이가 들어오네요. 근데 심지어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영이가 제일 어렸어요. 맞아요. 다영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막내였는데 다영이랑 동갑인 애가 드디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진숙이래요. 이진숙. 심지어 아 빠른 생일이었다. 빠른 생일이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와 친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맞아, 다영이랑 다영아. 같이 해야 되냐. 근데 들어오니까 이제 다영이랑 이제 여름이가 한번쯤은 친구 싶어 됐어요. 어린 나이를 택했죠. 어린 게 좋아요. 학년이 어렸죠. 맞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그래서 여름이 처음 아니 해, 이름 아니 인상은 뭐죠? 해외 유명 가수분 중에 티나 씨라는 선배님이 계세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티스트. 제가 진짜 팬이거든요. 제가 진짜 연생 때부터 제 롤모델을 꼽을 정도로 그런 선배님이신 제 롤모델이신데 약간 조금 처음 들어왔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는 거예요. 약간 외모에서 약간 그래서 오 예쁜데 막 이랬어요.